오늘 발표한 저널은 임페리얼 컬리지라는 데에서 만들어진 COVID-19 리스폰스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닐 퍼거슨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 보건통계학자가 있고요. 그 사람이 수학 모델링으로 논 파마스티컬 인터벤션 NPI라고 약자로 부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약물적 중재라고 부르고 있고, 그걸 이용했을 때 COVID-19의 모탈리티와 그다음에 헬스케어 디맨드, 우리 의료 자원을 줄일 수 있다. 그 내용을 되게 뒤늦게 발표는 했습니다. 3월 16일 날첫 논문이 나왔고, 그 다음에 3월 30일 날두 번째 논문이 나왔어요. 3월 16일까지 사실 미국, 영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논문이 나온 뒤로 영국은 심지어 그냥 온몸으로 맞겠다 했어요. 그때 가족들과 헤어질 준비를 하시라고 총리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아무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 논문이 상당히 그 올해 COVID-19을 대응하는데 변곡점이 된 중요한 논문이고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어서 선정을 했고요. 원래 두 명이 나눠서 할걸 우리 김효명 선생님이 어렵게 한 번에 혼자 준비를 했으니까 잘 요약해서 발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발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 컨퍼런스 발표를 맡은 2년차 김유명입니다. 오늘 발표할 저널 두 편은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COVID-19 리스폰스 팀에서 3월 16일과 3월 30일에 각각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의 제목은 COVID-19 모탈리티와 헬스케어 디맨드 감소를 위한 NPI의 영향에 대해 다룬 보고서입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COVID-19는 이 보고서가 발표될 시점인 3월 16일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16만 4,837건의 케이스와 6,470건의 사망이 보고되었고, 현재 COVID-19 규모의 신흥 전염병 유행에 백신이 없이 대응한 것은 H1N1 인플루엔자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당시 각 지역사회, 특히 미국에서는 일반 인구의 접촉률을 감소시킴으로써 전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 다양한 NPI,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으로 대응했었습니다. 이 시기에 채택된 조치의 예로는 학교, 종교활동, 기타 사회적 장소를 포함한 곳들의 폐쇄가 있는데, 전염병 초기에 이러한 개입이 시행된 도시들은 전반적으로 사망률이 낮아지고 케이스를 감소시키는데 성공했으나 이러한 제어 장치가 해제되면 전염이 리바운드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 다양한 NPI 조치들을 검토하면서 COVID-19에 대한 두 전략의 타당성과 시사점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프레션, 억제입니다. Reproduction Number R을 1 이하로 줄여서 케이스 수를 낮은 수준으로 줄이거나 Human to Human Transmission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접근법의 경우 바이러스가 인구를 순환하는 동안 또는 백신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간헐적으로 NPI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COVID-19의 경우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12에서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Mitigation, 완화입니다. 이 경우 NPI를 사용하여 헬스케어 임팩트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 경우 Population Immunity가 축적되어 결국 케이스 수와 전염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두 가지 전략의 차이점으로는 Reproduction Number를 R을 1 이하로 줄여 케이스가 감소하거나 R을 줄이지만 1 이하로 낮추지 않아 확산 속도를 늦춘다는 점에서 전략이 다른 점을 줄수 있겠습니다. Suppression은 중국과 한국에서 현재까지 성공적이긴 하지만 장단기적으로 엄청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수반합니다. Mitigation의 경우 심각한 질병이나 죽음으로부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완전히 보호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그 결과로 인한 사망률은 여전히 높을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두 접근 방식의 실현 가능성 및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초점을 맞추고, 영국과 미국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소드입니다.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는 5.11로 가정했고 인펙셔스니스는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 시작 12시간 전부터 무증상의 경우는 감염 후 4.6일 이후로 평균 6.5일의 민 제너레이션 타임을 갖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우한에서의 초기 그로스 레이트에 부합하는 것으로 R0는 2.4라는 기본 가정을 하고 2.0에서 2.6 사이의 값을 조사하는 것으로 하며 유증상자가 무증상자보다 50% 더 전염성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를 설명하는 란셋의 한 그림을 첨부했습니다. 잠복기, 감염기, 증상 발생과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기간을 란셋에서는 5에서 6일로 본 논문은 이 부분을 5.11로 가정했습니다. 이 표는 입원이 필요한 유증상 케이스들과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입원 케이스의 비율 및 IFR, 감염 치사율을 연령별로 계층화한 표입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세 가지 모두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영국 모집단에 적용할 경우 IFR이 0.9%이고 감염의 4.4%는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표는 본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MPI에 대한 정의입니다. 각각 다섯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CI, 즉 증상자의 집에서의 격리인데 증상 환자는 7일 동안 집에 머물면서 이 기간 동안 non-household contact이 75% 감소합니다. HQ, voluntary home quarantine의 경우는 증상이 확인된 자의 경우 모든 가족 구성원은 14일 동안 집에 머무르는데 이 기간 동안 household contact rate는 두 배로 증가하며 지역사회의 접촉률은 75% 감소합니다. SDO는 70세 이상 인구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말하는데 워크플레이스에서 50% 접촉 감소, household contact은 25% 증가, 기타 접촉은 75% 감소합니다. SD, Entire Population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경우 가정, 학교, 직장 외부와의 접촉은 75% 감소하고 가족 내 접촉은 25% 증가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학교 폐쇄의 경우 학생이 있는 가정의 가족 내 접촉은 50% 증가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MPI 중재는 미티게이션 전략에서는 3개월 동안, 서프레션의 경우 5개월 이상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네, 리절트입니다. 어떠한 제한 조치도 없을 경우 피겨 1A에서처럼 사망률의 최고점은 약 3개월 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추정 R0가 2.4인 경우 우리는 영국과 미국 인구의 81%가 감염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피겨 1B는 미국에서 각 주에 대해 표시를 한 것입니다. 전염은 영국보다 미국에서 더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국에서 사망률이 높은 것은 미국과 비교해 나라의 크기가 작고 인구수가 적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개입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영국에서는 51만 명, 미국에서는 220만 명의 사망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Figure 2는 영국의 완화 전략 시나리오에 따른 ICU requirement를 보여줍니다. 검은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경우이고 녹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선은 각각의 MPI 전략 및 그들의 조합을 나타낸 것입니다. 케이스 아이솔레이션, 홈 쿼런틴, 70세 이상의 소셜 디스턴싱을 모두 조합한 경우가 가장 중환자 치료 요구도가 낮음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랑색 음영 기간은 이러한 개입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추정되는 3개월의 기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미티게이션의 목적은 곡선을 평평하게 하여 피크 발생률과 전체 사망률을 감소시킴으로써 전염병의 영향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사망률을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입은 가능한 긴 기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입이 너무 일찍 도입된다면 집단 면역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전염이 다시 되돌아와서 세컨드 웨이브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이 표는 피크 하스피털 ICU 베드 디맨드와 토탈 데스에 대해 각각 R0를 2.4 또는 2.2로 3개월 동안 영국 전국적으로 적용된 각 NPI 및 그들의 조합의 상대적 영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칸은 다양한 NPI 및 그들의 조합에 따른 ICU 베드 또는 토탈 데스의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상의 의미는 녹색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높음을 의미하고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낮음을 의미합니다. 각각 약자는 아래에 서술했습니다. Figure 3는 영국의 억제 전략 시나리오에 따른 ICU requirement를 보여줍니다. 검은색은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경우이고 녹색은 2020년 3월 말부터 시행된 학교와 대학 폐쇄, 케이스 아이솔레이션, 인구 전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합한 억제 전략을 나타냈습니다. 주황색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인터벤션 조합이고 파란색 음영 기간은 이러한 개입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추정되는 5개월의 기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예측에 따르면 R을 1 이하로 줄일 수 있으려면 케이스 아이솔레이션, 제너럴 소셜 디스턴싱, 하우스홀드 쿼런틴 or 스쿨 클로저의 콤비네이션 네 가지 인터벤션을 모두 합쳤을 때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의 서프레션 전략입니다. 세 가지 정책 옵션이 총 사망자 수 왼쪽 패널과 중간 피크 ICU 베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것입니다. 가장 오른쪽 패널은 정책 시작 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시간의 비율을 보여준 것입니다. 위는 영국의 경우이고 미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분포 경향을 보입니다. 색상의 의미는 앞선 표와 동일하게 녹색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높고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낮음을 의미합니다. 고찰입니다. COVID-19이 진행됨에 따라 각국은 점점 더 광범위한 대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억압이나 완화 정책의 여러 개입을 중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인구 전체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질 것임을 알수 있고, 다른 개입과 결합하여 시행함으로써 R을 1 미만으로 하여 인시던스를 신속하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효과적인 억제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은 가정격리, 학교 및 대학 폐쇄와 결합된 인구 전체의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염의 리바운드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들은 다량의 백신이 사용 가능해질 때까지 지금으로부터 18개월 또는 그 이상까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와 서로 다른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완화의 시기와 기간에 대한 향후 결정에는 앞으로 지속적인 서베일런스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고서에 대한 서머리입니다. 현재 COVID-19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NPI라는 공공보건조치의 잠재적인 역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한 가지의 인터벤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전염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입 방법을 서로 결합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전략이 가능한데 각각 완화와 억제가 그것입니다. 최적의 완화 정책의 경우 피크 헬스케어 디맨드를 3분의 2 감소시키고 사망의 절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티게이션을 지속할 경우 여전히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서프레션을 대안책으로 선호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국과 미국에서 억압은 인구 전체의 사회적 거리, 가정에서의 격리와 가족 구성원들의 가정 격리 등을 최소한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수 있고,
억제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은 이러한 유형의 집중적인 인터벤션 조합이 백신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개입이 완화될 경우 전염이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예측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단기간에 서펄션 전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까지 채택된 중재가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